이번 코너는 이게 진짜 가능해? 이게 진짜 가능해?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편입니다. 이 영화 속 장면을 보고 실제로 가능한지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영화의 한 장면 중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뭐 앞서 들으셨겠지만 바로 미션 임파서블 3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3에서 뭐 풍력 발전과 관련된 장면이 있나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풍력 발전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헬기 추격신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오, 저게 가능한 건가요? 그 헬리콥터를 운전해서 이렇게 풍력 발전 단지를 이렇게 다니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톰 크루즈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장면만 봐도 딱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스케일이 느껴지시죠? 간략한 정보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빈과 터빈 사이의 간격이 로터 직경의 7배는 되어야 하는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풍력 발전 세계관 WP를 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로터는 블레이드와 허브를 통합하여 부르는, 즉 날개가 돌아가는 직경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풍력 발전 터빈이 돌아가는 최대 길이 7배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뭐 그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톰 크루즈가 타고 있는 헬리콥터 UH-1 모델에 대해 살펴볼까요? 헬리콥터의 길이는 로터 포함 17.4m가 되겠습니다. 영화 속의 터빈의 로터 길이가 대략 80m입니다. 그렇다면 터빈과 터빈 사이의 간격은 560m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영화 속에 궁금한 장면이라고 하니까요. 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헬리콥터 추격신을 보다 보면은 그 풍력 발전기 사이로 풀을 뜯어먹는 유유자적한 양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계들 사이에 어떻게 양떼들이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 가능합니다. 우선 양떼 목장과 풍력 발전 단지의 입지 조건이 굉장히 유사해요. 풍력 발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세기의 바람이 고르게 불어오는 것인데요. 풍력 발전기의 바람이 계절이나 시간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불어오는 넓은 평원이나 뭐 산등성이 바다 위에 건설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양떼들 역시 숲이나 험한 사안이 없는 드넓은 목초지가 알맞은 사육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비슷하게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양떼 목장이랑 풍력 발전 단지가 비슷한 위치에 하고 있다니까 흥미로운데요? 아, 그래서 대관령에도 그 풍력 단지하고 양떼 목장이 같이 위치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관령은 고산지대니까요. 풍력 발전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이용하는 바람의 에너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따라서 풍력 발전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기후가 변할 일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는 것도,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아, 듣고 보니까 풍력발전 단지는 양떼 목장에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영화 장면 속에 있던 디테일들 전부 고증된 살아있는 디테일이었네요.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신선한 물음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영화 이야기 함께 살펴본 풍력 발전,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도 좀 더 쉽게 다가서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또 풍력 발전에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다시 한번 톰 크루즈는 대단하다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네요. 통영은 최고다. 최고죠. 어디 그 사이를 날아다닐 생각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풍력 발전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세 번째 아띠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